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하이테크닉, 그러니까 뭐 고급이라고 제가 뭐 굳이 말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교육법보다는 좀 난해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연구를 한 그런 결과기도 한데요. 오늘 악보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이 악보를 한번 보시면, 어휴, 이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확대 기능이 있어요. 이, 어디 클릭하시는지 알죠? 맨 윗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악보 접어놓은 것 같은, 종이 접어놓은 것 같은 그 표시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은 아주 화면 전체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아니면 프린트아웃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프린트아웃을 사실 이렇게 직접 보셔도 되고, 또 사실은 가장 괜찮은 게 이제 인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케일을 생각하면 단조, 장조 이렇게 생각하죠. 뭐 약간 마이너, 메이저. 근데 이렇게 뭐 칼플레스 책에도 보면은 이게 좀 널려져 있는 게 일관적이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핑거링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핑거링이기도 하고 같은 키로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시스템이 핑거링 위주가 아니고 거기는 이게 음계 위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핑거링을 이제 고정시키고 아예 핑거링을 하나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화성을 메이저 마이너, 그러니까 장조 단조를 다 커버할 수 있게. 그것도 칼프레시가 하고 있지만은 3옥타브로 올라갔다가 3옥타브로 내려오는 그런 거를 약간의 변형을 스케일을 줬지만은 결국은 이제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핑거링이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요. 핑거링을 최대한대로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음을 돌고름님께서 악보를 제대로 지금 뽑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어떤 곡이든지 다 스케일이에요. 근데 핑거링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핑거링을 가급적이면은 자기한테 가장 편하고 가장 한눈에 들어오는 핑거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편한 핑거링이 있는 것을 어렵게 하면은 소리가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훈련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악보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슬러로 길게 이렇게 해놨죠. 개방선 G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제 A 플랫, A 내추럴, B 플랫, B 내추럴, C, C 샵, D, D 샵 이렇게 해서 계속 반음을 으뜸음이죠. 그러니까 그 키의 그 으뜸음을 일괄적인 한 핑거링, 그러니까 첫째 손가락으로 계속 끝까지 올라갔다가 최대한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이 D까지 해보는데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한 옥타브 하는데도 24개인데 한 옥타브보다 솔에서 라시도레까지 라시도레 한 8개 더 합니다. 그러면은 한 8, 16, 16개. 그러니까 24개, 16개, 30 40개 정도를 제 스케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클로즈업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 할까요? 보시 더 편하시게.
가능한 최대한 단순한 핑거링을 좀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템포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한 알에 여러 개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 개방선 핑거링 요 단 두 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은 약간의 핑거링이 개방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할 스케일들에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고음에서 핑거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고요, 방식은. 왜냐면 1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건 0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 이제부터 제가 A플랫, 그러니까 라플랫이죠. 라플랫부터 시작할 핑거링은 모든 핑거링 다 일치합니다. 모든 핑거링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40개 정도 스캔을 했습니다. 대충. 지금 속도도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또 느린 것도 아니지만 핑거링을 지금 보셨겠지만 다 똑같죠. 그러니까 개방선 G 메이저 마이너 그것만 빼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등산에서 암벽 등반을 해갖고 이제 끝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조심스럽게 또 또 내려와야겠죠? 반음으로. 그런 이런 스케일을 계속 해주면 이 스케일만 갖고도 메이저 마이너만 갖고 여기서 개방선부터 아주 고음 하이 D까지 해서 그냥 그 칼로 긁어내듯이 싹 긁어내는 거예요. 스케일을. 모든 키를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로 싹 다 훑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지션을 다 칼로 긁듯이 포지션을 한 번씩 다 해보는 거고요. 정상적인 핑거링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뭐 이상한 트릭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이 포지션에 내려오겠습니다. 손가락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왜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고난도의 하이 테크닉입니다. 잡소리 하나도 내지 않아야 되고 음정도 틀리지 않아야 되고 한 화를 길게 써서 음이 또박또박 힘있게 나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 각 음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개방선부터 하이 포지션까지 칼로 긁듯이 모든 키를 모든 음을 다 훑는 겁니다. 악보가 10번이에요, 10번.
지금 이제 등산을 올라갔다 하산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걸어가는 템포, 뭐 걸어가는 것보다 약간 경보 비슷하게 좀 빠른 템포죠. 이 정도 뭐 느리다고 볼 수도 없고 빠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가속을 붙여서 한 알에 여러 개를 하려면, 제가 지금 악보 그려놓은 것처럼 끝까지 다 하려면 속도를 올려야 되겠죠. 맨 처음부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그룹을 지금 6개 한 건 이제 12개로 바꾸고, 12개 한 거는 이제 24개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제 12개씩 해갖고 지금 등산을 했어요. 보통 등산도 아니고 진짜 암벽 등반이죠. 암벽 등반. 더 속도가 아까보다 아까는 경보였고 지금은 가볍게 뛰는 건거죠. 아주 빠른 건 아니더라도. 또 하산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음하고 같은 음인 거 아시죠?
않습니다. 약간 이제 빠른 뛰박질은 아니고 가볍게 뛰는 거죠. 이제 달아나야죠. 이제부터 12개가 아니고 24개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있는 것 달아나야 됩니다. 먼저 뛴거림이 익숙해진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해서 점점 템포를 빨리 할 수 있어야만 이제 하늘에 한숨에 단숨에 뛴다고 그러죠. 단숨에 간다고 그러는 거죠. 아까도 A 플랫 마이너를 잠깐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올라가서 이게 하나에게 빨리 하기가 힘든 게요. 이게 이 줄을 누르는 장력도 있고 이 줄 간격도 넓고요. 이 줄의 장력 때문에 이 버티기 참 힘듭니다. 음정도 어렵고요.
하기가 어렵죠.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힘드네요. 힘들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내려오면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래서 안 들렸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도 제대로 안 쉰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저는 지금 이제 아까부터 지금 거의 45분에 40분 넘게
최대 단시간 내 3개로 묶기도 하고 6개로 묶기도 하고 12개로 묶기도 하고 또 24개로 묶기도 하고 48개로 묶기도 하고를 지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한 번만 쭉 보여주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지금 샘플만 보여주는 게 이 정도인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한 3개씩 뭐 6개씩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서 한 번 쭉 올라갔다 내려가실 때 아마 한 반나절쯤 걸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음정을 찾는 데라든지 익숙해지는데 그 암벽 등반 같은 거죠. 제가 아주 이 48개를 고음에서 할 때는 아주 제가 낑낑낑 됐잖아요. 아주 그냥 거의 진짜 가난에 지쳐갖고 그냥 헐떡헐떡하고 그냥 생명만 겨우겨우 유지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냈죠. 그게 사람이 가난한데도 처해볼 줄 알아야 되고 부한데도 처해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처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왼손 기술이나 오른손 기술이나 그래서 지금 이 스케일 방식을 차근차근 3개씩, 6개씩, 12개씩, 24개씩, 48개 이렇게 할 때까지 목표를 그렇게 두세요. 제가 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지금 하루의 진도가 이만큼씩 펑펑 나간다는 게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드시겠죠. 그러나 계속 악보 자리가 올려져 있고 제 이 방송이 재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방송 2주마다 바꾸는데요. 필요하시면 CD롬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CD롬으로 구워서 일정의 뭐 저 비용만 부담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것은 계속 보고 또 보면서 아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악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은하 선생이 이렇게 시범을 보였더라. 저게 가능한 거구나.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손가락이, 첫째 손가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받치면서 올라갔다가 받치면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몇 분 들어오셨는데, 스케일을 지금 기본적으로는 핑거링이 단순하게, 일정하게 모든 키에 단조나 장조나 메이저나 마이너나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악보 그린 거는 좀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받으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이 스크린을 보시려면은 확대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을 지금 아주 제일 개방선부터 시작해서 반음 A 플랫, A 메이저, B 플랫, B 메이저, C 메이저, C 샵, 뭐 D 이렇게 해서 쭉 반음으로 쭉쭉 올라갔다가 옥타브에도 또 그 위에 하이 포지션까지 올라서 전 한 40개를 했다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올라갈 때 40개, 내려갈 때 40개, 한 80개가 되나요? 그런가요? 지금 12개가 옥타브죠. 그 12개를 메이저 마이너를 했으니까 24개란 말이에요. 옥타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음씩만 쭉 올라가더라도 24개죠. 거기다가 내려가는 걸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따로 내려가면은 48개죠. 근데 5도 정도 하나 더 올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러면 7이 14, 14개를 28개네요. 14개를 28개. 그러면 48개에서 28개를 더하면은 얼마예요? 8, 2, 16, 76개. 한 80개는 안 되면 76개 정도네요. 제가 아까 한번 등산했다가 하산을 하면은 제가 스케일을 76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이 걸렸죠. 그냥 스케일이 하나고, 또 마이너고, 장인자 단조. 그래갖고, 반음부터 쭉 해서 저기 하이 D까지 올라가서 내려온 게 76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 양이죠. 이거를 3개씩 묶고, 6개씩 묶고, 12개씩 묶고, 24개씩 묶고, 48개씩 묶고. 제가 몇 번 했나요? 3개, 6개, 12개, 24개, 48개, 5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장 스케일을 몇 개를 했냐면은 76 곱하기 5 하면 뭐예요? 5, 6, 30, 5, 7, 35. 180개인가요? 76 곱하기 5 하면은 5, 6, 30 아니에요. 76 곱하기 5. 5, 7, 2, 35. 35가 아니고 350개가 아니라 380개를 했나 보죠, 제가? 제가 한 한 40분 동안에 스케일을. 그렇게 했나 봐요. 스케일을 제가 지금 380개를 했습니다. 계산이 맞나요? 지금 76 곱하기 5 하면은 5, 6, 30, 5, 7, 35. 380개 스케일 했습니다. 그것도 각자 스케일이 다른 걸로. 그래서 스케일은 진짜 이렇게 제가 한 400개 가까이를 지금 한 시간 안에 그냥 몽창 지금 하는 수도 있고, 이거를 천천히 뭐 음정 맞춰서 자기 급수에 맞게 3개씩 묶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제가 제 이 시간은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 말하면 하이 테크닉, 그러니까 고급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보여드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맨 밑으로 가서 세 개씩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실 때는 꼭 비브라토를 사용해서 저 음을 잡으세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시범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리어 머니 들어오셨는데 악보를 다운 받아 보세요. 악보를 다운 받으면 지금 제가 어떤 스케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해보니까 제가 이 3개짜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6개짜리, 3개짜리 조금 쉬운 보이다가 6개짜리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한 300개 가까이 아까 스케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부터 6개, 12개, 24개, 48개까지 3개, 6개, 12개, 24개, 48개 이게 5가지 종류로 이렇게 개방선부터 하이 D까지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을 5번을 하시면은 오르락내리락을 5번 하면 380번이라는 건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마 한 시간 안에 가능하겠죠. 아까 한 40분 안에 정도 했으니까 한 3개짜리를 한 20분 안에 한다 치면 한 1시간 정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차근차근히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실지도 모를 겁니다. 뭐, 그 가능하기도 쉽지가 않겠지만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정지되는 것은,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지되지 않게 제가 그쪽 회사 분들하고 좀 제가 통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화질에 문제 없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한 시간이 다 됐군요. 내일 또 어떤 아이디어가 날지 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 오늘 아까도 제가 오늘 낮에 학교에서 제 연구실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내일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뜨겠죠. 또 그걸 기대해 보면서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